이거 한번 해볼게요. We become what we behold. 이 게임에는 폭력, 속물, 무례한 행동, 그리고 대량살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 우리가 도구를 만들듯이 도구도 우리를 만든다. 실제로 한 말은 아님.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 이게 카메라거든. 이 카메라로 했을 때 기사로 쓸 만한 거를 제일 좋은 걸 뽑아내놨는데. 뭘로 한번 아무 개나 찍어볼게. 우훗, 멋진 모자. 아, 기사하니까 모자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렇게 그냥 타이틀을 달아버리니까 언론에. 여기 뭐야? 이 하트 표시 있어요? 야, 이렇게 찍자. 아주 방을 잡아라. 왜? 왜 자극적인 기사를? 어? 아주 방을 잡아라. 그랬더니 하트 있던 애들 도망갔어. 자, 여기 사자. 그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죠? 뭐? 왜 소리 지르냐? 뭐죠? 저게 재밌는 거야? 소리 지르고 다녀. 뭐지? 자, 여기. 오, 놓쳤네요? 뭘 놓쳐?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 자, 메뚜기도 있다. 관종이라고? 관종 다시 찍어보자. 그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없네. 메뚜기나 찍자. 잘못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나 봐. 메뚜기. 조만한 귀뚜라미. 메뚜기가 아니면 귀뚜라미네. 귀뚜라미 3개 됐어. 뭐지? 아, 개 시끄러워. 쟤좀못 없애냐? 개 시끄러워. 소리 지를 때 한번 찍어볼까? 여기 사람 많은 걸 찍어볼까? 모장은 더 이상 힙하지 않아. 모자 인기가 없다. 왜냐? 모자 한 명밖에 없는 거 찍고 나머지 모자 안쓴 사람을 찍었기 때문에 모자를 다 벗었어요. 사람 놀랄 때 찍어보자. 지금! 안 됐고. 사람 놀랄 때 찍어버리자. 미친 네모의 습격? 저 사람 미친 네모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 없어졌네? 오케이. 뭐야 뭐야? 아, 저 머리가 네모나니까 네모만 보고 도망가네. 그쵸? 네모만 보고 도망가. 동그라미는 네모를 무서워한다. 요렇게 기사를 내면 네모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동그라미 보니까 싫어하네. 그냥 기사만 났을 뿐인데 그냥 싫어한다. 응? 싫어한다고 하니까 우리 나도 싫어한다. 서로 싫어해. 네모는 동그라미를 무시한다. 서로 무시한다. 동그라미 빡쳤다. 쟤또 갔어. 하트를 줘버렸다.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나오는 걸 누가 보겠어. 이거 뭐 기사도 안 되네. 응? 기분 좋아하는데 안 돼? 평화는 지겨워. 폭력적인 게더 인기 있어. 요런 게안 나겠다. 그러면 저 빨간 놈 찍어야겠구만.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찍어보자고. 오케이. 알았어. 이놈 찍자, 이놈. 야, 지금이다! 화냈어. 동그라미는 네모를 미워해. 화냈어. 서로 동그라미랑 네모랑 서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소리 질러요. 동그라미는 네모를 미워한다. 자, 요놈도 보내버리자. 요놈도 사진 찍어서 보내버리자. 일로 와. 자! 소리 지를 때 맞춰서 이놈 보내버리겠습니다. 사다같이 생긴 놈. 됐다. 아니, 동그라미 네모잖아. 아직 기사를 계속 내야 돼. 그래야 다 이렇게 되지. 오케이. 여기 뭐 시위한다. 모든 이야기는 갈등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 없고
자정 노력은 필요 없고 갈등만 계속 찍자. 거의 모두가 모두를 미워한다. 모두가 모두를 미워한다. 기사 점점 이제 하얀 애들 없네요. 얘랑 얘네들만 남았어. 어, 모자 왔다. 모자 유행은 다 끝났어. 못 들었어? 여기 찍어보자. 모자 유행은 끝났대. 화낼 때만 찍어야 돼? 뭐야? 어? 뭐야, 총. 왜 쐈어? 헐. 뭐야? 두려워하라, 분노하라. 성나, 헐. 너무 서로의 갈등이 심한 나머지. 도끼 뭐냐? 내가 그랬다고? 나는 그냥 찍은 것밖에 없는데. 뭐야? 끝난 거야? 흔한 기레기의 변명이라고? 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찍으라 하잖아, 게임에서! 아무거나 찍었는데 안 된대잖아. 난 좋은 거 찍으려 했는데. 언론에서 자꾸 저렇게 찍어대니까 서로의 갈등이 생겼다, 이거네. 갈등이 심해지고, 유행도 선도하고. 심해지다 보니까 서로를 죽이고. 그렇게 돼버렸어. 어, 그래도 저 사랑하는 저 시했던 저 사람들은 다행이네, 그래도. 그쵸?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 메시아 12시? 이제 롤이나 하죠? 그러니까 말이야, 서로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 언론은 믿지 말자. 선동을 조심하자. 뭔가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었어. 모자를 쓴 것 자체가 관심을 받은 건데 안 싸서 쏜 거 아니냐고? 그러게, 모자가 아까 사자를 왜 쐈을까? 모자는 유행이 지났어. 그딴 거 왜 써?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빡쳤는데 그 사자는 하트 받고 좋게 다니니까 열받아서 쏜 걸까? 뭘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잖아. 팝콘 먹는 것도 만약에 어디서 사건이 터졌어. 그럼 옛날엔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마녀사냥했단 말이야. 그럴 줄 알았다니만 해서. 아, 물론 아직도 그러지만. 근데 요즘에는 잠시만, 아직 지켜보자. 저게 아닐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어. 이렇잖아, 그쵸? 어, 그래가지고 숲속 친구들과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즘에는 믿지도 않고 카톡이나 뭐 이런 건 거의 다 주작이고, 카톡 썰이나 뭐 이런 거 이게 다 주작이고 믿을 수가 없어. 심지어 언론도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카톡 걸음. 그래가지고 뭐 요즘 참 무서운 그런 게 되고 있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다 주작이라고 하기에도 또 그렇고, 진짜 진실도 이런 주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묻힐 기세야. 아, 진짜 복잡해진다. 어? 분위기 무거워진다. 하지 말자. 놀이나 하러 가자. 불 운전 하러 가자. 여기서 정진해야겠다. 내 방송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분위기 다운돼. 우리는 아직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인간관계를 안 해요. 그럼 서로 다 망하는 거네. 서로 인간관계를 안 하니까. 그쵸? 나만 믿자고? 저도 믿지 마세요. 저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저 따라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지같이 하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거지같이 하시고, 하지만 한 번은 봐주고, 아기 따라쟁이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지같이 하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거지같이 해주시고, 한번 봐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지같이 하시면 저는 밴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오케이? 신고한다고? 신고해. 한번은 서로 봐주자. 한번은 서로 봐주자.
저도 한 번에 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책은 매기고 배낼게요. 좀 심하면 그냥 한 번에 배 매겼었는데 우리 아기 따라쟁이 가자 다. 손해인 거라고? 뭐가 손해야? 제가 리듬 세상 하면 따라할 거냐고? 아무 또 거기서 리듬 세상이 나와. 어? 시끄러워.